네, 안녕하세요. 제이 코바늘의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 아이들 한번 떠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미리 떠봤고요. 그렇게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딱 적당한 두께의 수세미이고요. 들어간 색상은 총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에 금사로 포인트를 줬고요. 앞부분 전체에는 하얀색 실로 무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꽃잎 부위에는 진한 색과 연한 색상으로 만들었고요. 옆부분과 뒷부분은 앞부분에 들어간 꽃잎 색상 진한 색으로 그리고 뒷부분은 하얀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늘은 6호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금사를 가지고 왔고요. 그럼 매직링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직링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실을 걸치신 다음에 오른손에 잡고 있는 실을 중지로 켠바퀴 돌려주세요. 그러신 다음 실을 요 X자 밑에 있는 줄에 이렇게 넣으셔서 한 바퀴를 살짝 돌려주신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고리가 잡혔을 때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매직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긴뜨기 8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 네, 연결 사슬, 네,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긴뜨기 하나와 연결하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반복으로 8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시면 바늘에 이렇게 줄이 세 줄이 잡힙니다. 얘네들 한꺼번에 쏙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하나에 긴뜨기가 만들어졌고요. 연결하는 사슬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잡혔을 때 한꺼번에 얘네들을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사슬 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고 연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세 세트를 만들었고요. 8개 떠주기로 했으니까 5개 마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연결 사슬까지 8개 다 떠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 요 꼬리실을 이렇게 쏙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오므라 들게 만들어 놓고요. 처음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네,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이 단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더 빼뜨기 해줘서 이 단을 묶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 에이, 였구나. 이 단은 다 쓰셨으니까 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라 잘안 보이죠? 저도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번더 조여주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끝이 났고요. 아이고. 얘네가 좀 길면 좀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실을 가져와서 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하얀 실을 가지고 왔고요. 자,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돌리시면 바늘에 고리 하나가 생겼죠? 자, 빼뜨기를 해서 매듭과 바늘에 이렇게 고리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는 뭘할 거냐면요. 우리 긴뜨기를 하고 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 만들어준 고리 있죠? 그 자리. 그 고랑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이 걸린 상태에서 고랑에 그 사슬 하나 떠준 거 고랑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 다음 꼬리실은 뒤로 감춰주시고 바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길 긴뜨기가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이 고랑에 한길 긴뜨기 5개 모아뜨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한길 긴뜨기 5개 모아뜨기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4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같은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빼오신다면, 자,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죠? 두줄 먼저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시 고랑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자, 네 줄이 걸렸을 때두줄 빼주시고, 이 모아뜨기는 이 뭐지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주는 게 아니라 이 한길 긴뜨기를 다섯 개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네 떠주는 걸 모아뜨기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시 고랑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다음 두줄 빼주시고, 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시 고랑에 넣어서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연결샷을 하나, 두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다시 모아뜨기 해주겠습니다. 하나, 자, 바늘에 실이 두 개가 남아있죠? 그럼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세요. 세 줄이 남았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떠졌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한 고랑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가 들어갔고요.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이 여섯 줄이 남았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세트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뜨기가 떠졌고,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연결사슬 두 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고랑마다 네,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뜨기를 떠주신 다음에 연결사슬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한 고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네,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뜨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연결사슬 두개 만들었고요. 네, 마지막 고랑 떠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고랑 안에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실을 가져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다시 실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같은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자, 바늘에 다시 실을 감고 같은 고랑에 바늘 넣으시고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한번더 빼주신 다음에,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이 여섯 줄이 감겼죠? 다섯 한길긴뜨기 만드셨고요.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두개 해주신 다음에, 자, 모아뜨기 한 코, 머리 코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쑥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잠깐 한 줄이 걸렸어. 자,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요. 아유. 자,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바로 빼뜨기로 2단은 묶어주시고 되고요. 묶어주시면 되고요. 한번더 빼뜨기로 완전히 묶어주겠습니다. 자, 하얀 실은 또 나중에 써야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조여주세요. 자, 이제는 좀 진한 색상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좀 진한 회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이실 밑에 부분에 넣으셔서 한 바퀴를 살짝 돌려주시면서 바로 빼뜨기 해주시고 매듭과 고리를 바늘에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뜨기 해주고 난 다음에 연결사슬로 사슬 두개 만들어준 고랑들 있죠? 네,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 고랑 안에 바늘을 자,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꼬리실은 뒤로 감춰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에 이렇게 실이 두 줄이 잡혔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와 사슬 세 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네, 반복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 더 만들게요. 두 개. 그런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으셔서 같은 고랑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두개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다시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각 고랑마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저는 또한 고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떠보겠습니다. 자, 고랑이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자, 두 개. 하나, 둘. 네, 그리고 또 2단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첫 코, 보이시죠? 이 부분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빼오신 다음에 바로 빼뜨기 해주시고, 2단은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실은, 이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이 실도 나중에 한번더 쓰지만, 지금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실을 빼주셔서 묶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3단이 끝이 났습니다. 저 이제는 여기 연한 색상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는 연한 회색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시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한 바퀴 돌려서 바로 빼뜨기 해주시면서 매듭과 고리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죠? 크게 V자 한길긴뜨기 두개 해주시고 사슬 세개 만들어 줄 자리 그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7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사슬 없습니다. 그냥 7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예, 여기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런 다음 꼬리실은 뒤를 감춰주시고 바늘에 이렇게 실이 두 줄이 잡혔을 때쏙 빼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7개 만들기로 했으니까 6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 한 고랑에 만드셨으면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여기 아닙니다. 요 V자 보이시죠? 여기 이 사슬 3개 만들어준 자리 다시 거기에 그쪽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7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런 식으로 각 고랑마다 네, 한길긴뜨기 7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저는 또한 고랑만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고랑에
호랑이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4개,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 뜨셨으면요. 자, 여기 첫 코에, 첫 코, 코 머리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자,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아유. 실을 가지고 오시고, 바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또 마무리 했고요. 실은 이제 다 썼으니까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빼주시고,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시고. 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하얀 실을 가져오셔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길 긴뜨기로 네, 떠준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하얀 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실을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돌려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고리를 바늘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 7개 한길 긴뜨기 만들어준 코 있죠?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줄 거고요. 이 부분에,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길 긴뜨기를 해서 여기 한길 긴뜨기 5개 떠준 아이들 있죠? 얘네들을 묶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괜찮지만, 이왕이면은, 자, 여기 첫 코에서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바늘을 코에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 꼬랑지 실은 뒤로 감춰주시고, 자, 바늘에 줄이 이렇게 두 개가 걸렸을 때 빼주세요. 아이고, 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음 코로 가시면서 짧은뜨기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3개, 4,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두길 긴뜨기 바늘에 실한번 감으시고 또한번 감으시고 두번 줄을 감으신 다음에 바늘을 여기 한길 긴뜨기 5개 모았던 자리까지 쭉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어디에다 바늘을 넣으시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얘를 살짝 들어 올리듯이 들어 올리신 다음에, 얘 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세요. 좀 길게 빼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바늘에 실이 세 줄이 남았을 때두줄 빼주시고, 자, 두줄 남았을 때 맞아 다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길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 한길 긴뜨기 5개를 모아준 얘를 묶어줬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2개, 3개, 4개,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나서 바늘에 하나 실을 두번 감으신 다음에 여기 한길 긴뜨기 5개 모아서 만들어둔 얘, 요 자리까지 오셔서 바늘을, 자, 보이시죠? 여기 옆에 부분으로 넣으셔서 옆으로 이렇게 사선을 찌르듯이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 하얀 실을 또 이렇게 옆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실을 좀 빼주시고, 바늘에 실이 네 줄이 잡혔을 때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짧은뜨기 각 코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요 코, 요코 잊지 마세요. 이거 빼먹으시면
좀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저는 한줄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2개, 3개, 4개, 5, 6, 7개 떠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한 번, 실두번 감아주신 다음에 자, 아까 한길긴뜨기 5개 모아뜨기 해준 자리에 바늘을 옆에서 사선으로 살짝 넣으신 다음에 실을 다시 가지고 나오세요. 실을 약간 좀 길게 빼주시고, 자, 두줄 빼주신 다음 다시 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줄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짧은뜨기 첫코 해준 자리 있죠? 거기다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바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또이 단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해줄 거냐면요. 잠깐만요. 실이 안 나와. 해줄 거냐면, 자, 짧은뜨기는 짧은뜨기인데, 뒤걸어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해줄 건데요. 자, 이 편물을 이렇게 살짝 들으시면, 요 코들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상태에서 바로 첫 코, 여기 첫 코에, 자, 바늘을 살짝 이렇게 앞으로 넣으시면 돼요. 앞으로 넣으셔서 뒤로 바늘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코가 보이시죠? 코 보이시겠죠? 자, 바늘을 이렇게 살짝 앞으로 넣으셔서 다시 뒤로 이렇게 바늘의 코, 이 코를 걸으신 상태에서 자, 바늘을 요 앞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요렇게 코를, 이 바늘을 뒤로 살짝 돌리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코가 걸립니다. 그러면 바늘을 실을 빼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뒤걸어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코 보이시죠?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뒤에 코를 걸으시고 나서 실을 가져오시면서 빼뜨기 해주시면 또 하나의 짧은뜨기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 코 보이시죠?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뒤로 바늘을 빼시면서 자, 옆에 코를 바늘에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 실을 가지고 오셔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쭉각 코마다 뒤걸어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 코, 우리 두길 긴뜨기 만들어진 코 있죠? 얘도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두코 정도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저 떠주겠습니다. 자, 뒤걸어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우치야 나와라.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첫 아까 짧은뜨기 처음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묶어준 사슬 해주시고 이 단은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주도록 하고요. 네, 뒷실도 네,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실들.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기만 해도 되고요. 뭐 묶어 주셔도 되고 묶어서 잘라 주셔도 되고 돗바늘로 뒤로 숨겨 주셔도 되고 저는 잘라 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에 들어간 진한 색상의 실을 가져와서 옆부분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회색 실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돌려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고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옆부분을 떠줄, 이 몸, 옆부분을 떠줄 차례인데요. 바늘을 어디에다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냐면, 우리 지금 방금 뜬이 짧은뜨기 말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짧은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이전에 떠준 짧은뜨기, 그 코에다가, 네, 또 여기서도 뒤에서 떠줍니다. 코에다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 자, 살짝 코를, 네, 이렇게 들어 올리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세요. 꼬리실은 뒤로 감춰주시고, 바늘에 두 줄이 됐을 때, 얘를 한꺼번에 쏙 빼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얘 편물, 그 짧은뜨기를 앞으로 살짝 이렇게 젖히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옆에 코에 바늘을 다시 넣으셔서, 자, 요렇게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 코. 처음에 떠준 짧은뜨기 코에다 바늘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다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옆코로 가셔서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살짝 들으신 다음에 다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 한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둘러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코 남겨놓고 네,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뜨셨나요?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코 뜨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자, 뒤에서 바늘을 걸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첫 코. 코머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빼뜨기에서 2단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부분이 다 떠졌고요. 자, 이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서 한번더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하얀 실을 가져와서 네, 여기 마무리 작업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얀 실 가져왔고요. 다시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 매듭과 바늘의 고리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방금 떠준 한길 긴뜨기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떠주겠습니다. 늘린 코 없이 줄인 코 없이 그냥 한길 긴뜨기 각 코마다 떠주시면 되겠고요.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꼬랑지실은 감춰주시고 바늘을 빼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한길 긴뜨기 각 코마다 하나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마지막 한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한코 이렇게 떠주고, 마무리, 빼뜨기 하시고, 네. 이 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코줄임 단인데요.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두코 모아서 코줄임 들어가는 작업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로 마무리 하셨으면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바로 요코 보이시죠? 홈이 보이신 바로 밑에 빼뜨기 한 바로 그 코입니다. 여기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셨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자, 줄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코 빼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두 코가 걸렸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가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코 빼주시고 세코 됐을 때 한꺼번에 쏙 빼줌으로 인해서
네, 코 주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한길 김띠기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자,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네 줄이 됐을 때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시고 한길긴뜨기 두개 모아서 코 단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떠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몇코 남겨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코가 두코 모아서 코주림 코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나서 자 다음 코두코 모아뜨기로 코주림 해보겠습니다. 코주림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바늘에 다시 실을 감으신 다음에 자 다음 코로 가셔서 두개 빼주시고 두줄 남았을 때 실을 바늘에 감으신 다음에 다시 코에 넣으셔서 바늘을 빼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세줄다 빼주셔서 코주름 해주시고 이첫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2단은 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여기서 바로 코 줄이는 한길 긴뜨기 하나 따로 없이 바로 코주림 들어가겠습니다. 두 코씩 두 코씩 해서 코주림 들어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로 마무리하셨으면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여기 첫코 홈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그런 다음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단, 두 코를 떠주었고, 코주림 한 셈이 됩니다. 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두줄 빼주신 다음, 세줄다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네, 코주림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줄 빼주시고 바늘에 실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실 가져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세줄 맞아 빼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두코두 코씩 줄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 한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이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 두코 빼주세요. 여기서 이제는 여기 첫 코에 두코 모았던 첫코 머리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하실 거냐면 세코 모아뜨기 해서 코주림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빼뜨기로 단을 묶어줬으면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바로 여기 보이는 홈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줬고요.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고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을 때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세줄 맞아 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코 모아뜨기에서 코지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남습니다. 그럼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바늘에 네 코가 남았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심으로 인해서
세줄 모아서 한길긴데 세줄 모아 뜨기를 함으로 인해서 네, 코주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또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또저 마지막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떠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두줄 빼주시고 그런 다음 우리 처음 뜬코 있죠? 이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한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거의 다 떠갑니다. 이 부분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실을 좀 잘라주시고요.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라주시고, 돗바늘 가져오셔서, 오시고, 자, 얘를 바늘에 들어가라. 왜안 들어가? 응, 들어왔다. 하신 다음에, 이랑뜨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두 줄, 코가 보이시죠? 위에다가, 위 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실을 빼와 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의 윗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다시 이렇게 빼오시고, 다음 코 윗줄에도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오시고, 자, 다음 코 윗줄에 밑에 줄이 아니라 위에 줄입니다. 들어가라. 들어갔냐? 아이. 아니야. 아아. 위에 줄에. 여기도 위에 줄에. 마지막 윗줄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바늘을 빼주신 다음에 얘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들었습니다. 실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묶어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다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마쳤는데, 실이 같은 사이즈인데, 얘는 좀 작게 나왔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떴습니다. 네, 예쁘게 만드셨는지요? 제 설명이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예, 그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네,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